몇주 전부터 2018년 마지막 주일 본문을 어떤 주제로 잡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기도 끝에 오늘 시편 105편을 정하게 됐습니다. 시편 105편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참담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끝나면 꽃길인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농토도 황폐해지고 가옥은 다 무너져 있고 먹을 거리도 없고 돌아온 포로들이 더 낙심 가운데 던져져 있었어요. 그래도 바벨론 생활 속에서는 몸은 고달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 별별 후회가 다 몰려오고 또 홀로의 몸들이 아니고 다 가족들을 건졌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과 참담함이라는 것은 형용할 길이 없었죠. 그 가운데 시인이 이 105편 시를 쓰면서 출애굽기의 기사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속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 뉴스나 또 인터넷 신문을 볼 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제목들이 참 많겠지만 그래도 제 시선을 끄는 제목 하나가 그 75m 고공 굴뚝에 올라가서 노동자들이 지금 고용 보장을 주장하면서 414일째, 어제가 13일째였으니까 그 위는 더 춥죠. 여기가 10도라면 거기는 영하 20도. 체감 온도가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측이든 노조 측이든 어느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분들 건강이 지금 너무 상해 있어요. 몸무게도 50kg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생명의 지금 위독 할 지경까지 내몰린 겁니다. 어느 쪽이 입장을 떠나서 그분들이 올 안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본인들의 건강도 그렇고 또그 가족들도 생각해서라도 다른 투쟁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속히 그 위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또요 철길 건너 큰 대로로 차를 타고 오다 가다 보면 곳곳에 아직도 빌딩 앞에 검은 글씨로, 빨간 글씨로 이 사회 뇌관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그 표현들과 내용들을 보면 전부 공고한 자들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아, 그 지독했던 시간을 어떻게 건네왔나. 가시철망 헤치면 가시밭길 있고 가시밭길 지나나 싶으면 또 웅덩이 나오고, 웅덩이 건넜나 싶으면 또 언덕이 기다리고 있고, 언덕을 겨우 넘어서니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이 앞에 펼쳐져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래도 우리는 굴뚝에는 안 올라가 있지 않냐. 밥은 굶지 않지 않냐. 이런 비교나 상대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라는 말이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잡아야 될 텐데, 이게 전부 명령형이에요. 문법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에 대한 주제는 거의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명령한다고 되는 겁니까? 너 감사해. 감사할 조건도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전부 명령을 썼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볼까요? 아주 참잘 알려진 본문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는 말은 파스라는 말을 썼는데 모든 여기도 명령형으로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가 명령으로 되는 문제인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이 뜻이라는 말은 계획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적극적인 표현인데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의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왜 명령으로 쓰여져 있는지 의미가 달라져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니라. 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의지를 가지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과연 그 목적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감사케 하실 것이고 어떻게 노래케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감사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근거와 주제는 그러면 내게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감사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감사해.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러 아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카라라는 말을 썼어요. 카라. 걸그룹 이름이 아니고 카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두 개념이 합해진 겁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소집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 개념이 카라라는 말 속에는 백성들을 소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집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 소집된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소집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백성들을 소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토라를 외워 들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왜 소집이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집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제시했을까요? 감사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토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마다 일관되게 따라다니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항상 언약을 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다 왔어요. 모압 평지에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12 정탐꾼을 들여보내죠. 그랬더니 10대 2로 보호가 달리 들어왔어요. 열은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 모든 거민들이 중우장대하여 우린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이다. 이게 이제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메뚜기 같더이다. 그리고 그 땅의 현장을 보고하는데 거기는요 사람들도 크지만 포도송이 하나가 애 머리만 앞디다. 우리는 그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 봐야 바로 박살이 나서 우리 민족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리포트를 듣고 밤새 모세를 향하여 퍼붓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현장과 같은 팩트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언약을 믿고 들어가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리포트가 달라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10대 2의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회군합니다. 해서 그때부터 돌아다닌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 그리고 40년 동안은 전부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을 퍼붓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걸 보통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방탕 낭비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왔나요? 하나의 이유는 언약을 잊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책 하나를 모세의 손에 의해서 써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신명기가 모으고 모아서 압축 파일을 만들어 보면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그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재신자예요. 잊어먹으면 또 얘기하고, 잊어먹으면 또 얘기하고, 잊어먹으면 또 얘기하고. 왜? 우리는 습관이 영적으로 자꾸 잊어버리니까. 약속을 놓쳐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카라라는 히브리 말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들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소명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고역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나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나요? 예,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대답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때가 되매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행위의 기초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기초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잊어버릴 때 불신이 들어오고 언약에서 멀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 후서네요.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놀랍게도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죄로 우리 속에 그 성품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오고 분열이 왔어요. 해서 제일 먼저 잃어버려진 게 감사입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의 그 요지를 보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이렇답니다. 그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요. 다시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속에 있는 누군가, 자기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애기들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거의 붕어빵 같은 애기들이 있죠. 그러면 불행히도 자기를 닮았어도
아빠들은 그 아기를 보면 물어뜯고 싶고 이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자아의 확장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런 요소가 짙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 때에 이루기를 열망하는 그런 병폐들이 참 많아요.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에릭 프롬이라는 말이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 증상이 감사를 잃어버린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라를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국 두 가지 얘기 외에는 없어요. 줄이고 찢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왜 토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소집하여서까지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해야 할까? 첫째, 그 토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가르칩니다. 맞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원형의 기억을 찾아가는 작업이 말씀을 읽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로 하여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그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이 나오도록까지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 주체적인 쪽에서의 의지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되는, 아니 되어진 것과 같은 것도 아니고 되어진 그런 확고한 그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2절을 보십시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할지어다?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할지어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뭐 딜리버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텐데 이 말의 뉘앙스는 느낌은 표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주 설명할 수 있는 유사한 현장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 현장을 본 거예요. 그 경이로움으로 경이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믿질 않으니까 여인들이 서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게 맞다. 내가 진짜 봤다. 그러니까 서로 밀치면서 아,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똑같은 현장을 똑같이 봤으니까 여러 명인데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다, 레알이다, 뭐 참말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어떤 상태이어야 가능할까요? 그 속에 어떤 목격한 것이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팽창돼 있고 이것이 북받쳐야 가능한 태도예요. 뭔가가 이 북받쳐져야 가능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체득함이 있을 때 이거는 이게 터쳐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밑바닥에서 샘이 터지듯이. 그래서 이거를 누를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여기서는 말할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손바닥을 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 겨울 두 달씩 6, 7천 명의 성도들이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물론 사전에 여러 달 강습회를 통해서 인형극도 준비하고 또 어르신들 만날 접촉존도 준비하고 물품도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가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직 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7천 명 정도가 현장으로 갑니다. 매년.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준비는 뭘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가득함이 있어야 이게 터지듯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준비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준비를 철저히 자료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편집해가지고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탁 올라와 설교를 하는데 뭐 깔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잘 준비된 설교예요. 그런데 어떤 설교는 아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교구나 이게 확 느껴져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물론 그 과정도 거쳤겠지만 저분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구나.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외치고 선포할 때 이 마음이 확 움직여요. 흔들려요. 이렇게 느껴지는 강도나 감도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설교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일까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한 선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경험하고 이 안에 가득 채워지다 못해서 이게 터져나오는 어떤 감격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거를 들고 나가서 선포해야 어둠의 땅에 흑암의 땅에 그 하나님의 표정과 사랑과 손길이 진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여기 시편에 노래하며 찬양하면이라는 말은 전부 감사라는 말과 동의어로 교차로 사용됩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찬양하라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작은 군대를 끌고 국외 부족이 엉켜붙은 전쟁터로 들어가서 조카를 구해오고 모든 물질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여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뭡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 말이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최초로 성경에서 십일조를 드리죠. 그래서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라 기본 정신이 감사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영적 지수의 첫 번째 옵션이 뭐냐 하면 감사가 있는가. 이겁니다. 감사가 있는가. 그게 영적 건강의 첫 번째 옵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고요. 네가 지금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길은 안 보이고 답답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감사하게 할 것이다. 네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넣게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 의지적 차원에서 명령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시편 105편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16절서부터 19절까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감사의 의미를 가장 오롯이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한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저를 보실까요?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기근이 드는데 이 기근은 무시무시한 기근이었어요.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 기근이 고향 땅 가나안까지 끼쳐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하루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얘들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어린 손주들까지 다 죽겠다. 듣자하니 저 먼 대제국 애굽에는 그 어느 청년 재상이 일어나서 총리 역할을 하는 바람에 나라 경영이 잘 되어 먹을 게 거기만 있다더라. 거기라도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수천 킬로를 오고 가는 방법은 짐승의 수단이나 걸어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근이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그저 겨우 먹고 살만하게 기근이 왔다면 목숨을 건 결단이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하죠. 죽을 지경까지 기근이 임하니까 목숨을 걸고 애굽을 향하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 가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동생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명수인가 하면 우리를 끝자락까지 밀어붙이는 데 명수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고집불통이요 죄악덩어리라 끝까지 내밀어지지 않으면 절대 꿈쩍거리지도 않습니다.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자락까지 내밀어요. 결국 형제들이 목숨 걸고 그 먼 길을 갑니다. 가서 결국 요셉 앞에까지 이르게 되죠. 요셉은 한눈에 알아봐요. 형님들인 줄. 그런데 형님들은 몰라보죠. 인생사가 늘 그래요. 때린 놈들은 잊어요. 맞은 놈은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무릎 꿇어 조아린 형들을 보고서야 어릴 적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자기에게 꿈꾸게 했던 그 계시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이라는 사실 앞에 눈 열어지자 가해자도 피해자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수도 친구도 담벼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세 가지 고백을 하죠.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두 번째는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지구촌의 무시무시한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만민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 열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운명이 기구해서 스펙이 짧아서 돈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세상 백줄이 없어서 이 모양 이꼴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절묘한 기록입니다. 왜 절묘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미리 보내신 거예요. 이 환난과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팔려온 거예요. 팔려올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손길인지 죽어도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리 보내신 거예요.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그걸 겪어야만 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팔려온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운명이 기구해서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저를 보세요.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누군가 착고를 채우고 그를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의지와 인생대로 살도록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묶은 사람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묶은 사람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셉의 원함대로 인생길을 가게 두질 않고 묶은 사람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행이지! 예? 자기 뜻대로 돼봐요. 진작에 딴 동네 가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슬로 묶고 족쇄를 채워서 그분의 뜻대로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 거죠.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추려서 보면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죠? 기가 막혀요. 전부 시름 같은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꼭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애굽에 팔려갈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도 안 돼. 아니,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게 형통이에요? 또 언제 그 말이 등장을 하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럼 이 형통은 누구의 시각에서 형통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래서 여기 사용된 형통이라는 찰나어라는 단어는 네 가지 개념이 엎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결국 그를 총리로 세운 것은 이 무시무시한 기근과 환란의 때에 만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의 입에 무슨 신음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그러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 열어지기 전까지는 팔린 줄 알았고 끌려온 줄 알았고 재수에 옴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만들지 않아요? 누구의 의지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시편 105편에 자 19절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암울하고 2019년도 또 기대 난망할지라도 여전히 감사케 하시는, 감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다가오는 선교에도 묵묵히 어둠의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나를 반드시 그 선한 목적지까지 이끌어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뚝심 있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